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원블럭과 투블럭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 등등 여러분들께 하나부터 할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원블럭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원블럭과 투블럭에 대한 이 단어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즉 이론 교과서에 없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교과서 이론에 보면은 디스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있는 단어고요. 자, 그럼 디스커넥션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투블럭입니다. 투블럭은 또 무엇일까요? 투블럭은 제 머리를 뜻합니다. 제 머리가 투블럭이냐고요? 맞습니다. 안에 있는 머리카락과 덮는 머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안에를 들춰보면은 블럭이 나눠져 있죠. 하나, 둘, 덮어서 투블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블럭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 아래서부터 위로 점차적으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를 원블럭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상고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단어가 왜 이렇게 많고 어려운 걸까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갖다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낸 이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즈 스타일, 댄디펌, 섀도우펌, 섀도우 베이비펌, 베이비 스타일 아주 많죠. 이런 모든 이름은 실질적으로 이론책에 실려있지 않고 누군가가 갖다 붙여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원블럭과 투블럭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원블럭은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경계진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눠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완전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원블럭의 단점이 나옵니다. 원블럭 단점이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있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뜨는 머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부안머리, 버섯머리, 버섯돌이 등등 용어가 많죠. 그럼 상담을 할 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원블럭과 투블럭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손질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미를 극적으로 추구한다면 원블럭을 추천해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손질하기 귀찮아 하시거나 툭툭 털었을 때 모양 잡힌다는 거를 좋아한다면 투블럭으로 권해드리죠. 아니 그럼 연하형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시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펌과 다운펌, 볼륨 매직과 아이롱펌이라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적인 시술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투블럭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원블럭의 정반대인 장단점이 전부 다 투블럭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블럭은 원블럭과 다르게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손질하기 훨씬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머리를 말릴 때도 머리 말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손질할 때도 덮는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손질하기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투블럭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커트를 잘못하시거나 화학적인 시술을 잘못 받게 되어버리면은 완전 경계진 부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블럭도 어려운 시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투블럭 상고라는 말이 많이 보편화돼서 괜찮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뒷머리가 덜렁덜렁 흔들리는 뚜껑 형태의 머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미용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소프트 투블럭, 페이크 투블럭, 투블럭 상고, 소프트 투블럭 상고, 페이크 투블럭 상고, 이런 말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 소프트 투블럭 상고를 하세요. 돈이 많고 나는 매일 미용실 갈 자신이 있거나 매일 손질할 자신이 있다면 원블럭 하십시오. 말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이 말했는데 아주 정신이 없다. 오늘 설명 좀 잘한 것 같아.